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왕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? 아시는 분? 정확하! 정답입니다! 이런 걸 도와주고 고마웠다. 이 시점은요, 1900년인데요. 1900년이라 하면 정말 이 경운궁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 공사, 각 나라들이 말 그대로 외교 전쟁을 펼쳤던 그런 시점입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의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요? 외교전을 통한 대한제국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요.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천기원제 40년을 축하드리며 우리나라의 번영을 기원한다 합니다. 아 역시 대한제국과 영국과의 동반자적 외교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바이네. 저와 과수의 시도와 너무 기대할 수 있습니다.